네. 자, 이베스트 주간에 오늘 금요일 아침 방송 마지막 선수 소개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남대종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베스트 조인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뭐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네. 워낙 바이사이드에 계셨고, 그죠? 네, 뭐 바이사이드도 있었고요, 셀사이드도 있었고, 이제 네. 첫째 직장은 하이닉스였고, 뭐 둘째 직장은 LG 디스플레이였고. 네, 바이사이드, 하이닉스, 아, 네. 바이사이드랑 셀사이드는 뭐예요? 아, 바이사이드는 이제 업계 용어로, 네. 그냥 자리에 있으면 되는 데지. 네? 자리에 자리에 있으면 돼. 바이사이드는 네. 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자리. 그러니까 아, 설명해 보세요 이런 자리. 네. 사주는 자리.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 셀사이드는 움직여야 되는 자리. 네. 네? 아, 그건 이제 셀사이드 그러니까 바이사이드. 우리 회사로 치면 이제 바이사이드, 아. 셀사이드. 아, 대표님 저 들어왔습니다. 아.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 예, 이런 아 괜찮네요. 증권회사 셀사이드, 기관 투자가 바이사이드, 네. 최대 바이사이드 국민연금. 네, 거기도 계셨잖아요. 네, 국민연금에도 네.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네. 리서치 베이스드로 테크를 운영하셨던. 네. 그래서 뭐 우리 윤 전무님이 뭐 엄청 자랑하더라고. 아, 괜찮은 분 모셨다고. 아, 뭐 자, 가차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대중 연구위원님과 함께 네.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네. 네, 특히 주목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한참 안 좋다가 어제 이제 하루 올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제 큰 방향전환이 된 건지 아니면 그렇게 뭐 좋게 볼 문제는 아닌지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을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제 주가가 상승한 배경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최근에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뭐 일부 증권사들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져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다. 2분기 실적도 양호할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왔죠. 저희도 뭐 리포트를 통해서 2분기 실적이 최근에 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삼성전자가 10조 초반 정도로 떨어졌는데 예. 그거보다는 잘 나올 것이다. 저는 11조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조 나올 거라는 예측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11조 후반 정도가 어제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게 촉발한 거군요. 네, 네. 아 근데 이게 워낙에 지난달에 공매도 재개된 다음에 삼성전자가 네. 공매도 1위잖아요. 아, 네. 압도적으로. 그것도 네. 외국인들. 그러면 실적 좋게 나오면 공매도 스퀴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아. 당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공매도를 하는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예.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이제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올라온 이유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실적이 예. 개선되는 부분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포인트 잡아서 공매도 또는 이제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실적이 나빠질 것이냐라는 이제 우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이제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실적을 좌우하는 게 반도체 분야, 삼성전자에 뭐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폰이라는 비즈니스 유닛이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이제 중요한데. 가격이 어떨 거냐 이거예요 하반기에 네. 디램을 비롯해서 낸드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네. 주력 제품의 가격 전망을 어떻게들 합니까? 뭐 디램과 낸드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주가를 견인하는 뭐 첫 번째 요인인데 그렇죠. 예, 올해 4분기까지는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디램은 작년 하반기 뭐 말부터 이제 먼저 상승을 했고 낸드는 이제 최근에 상승을 시작을 했죠. 네. 예, 둘 다 이제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수요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핸드폰과 뭐 서버 뭐 이런 종류들이 예. 이제 물론 이제 PC도 있죠. 그런 종류들이 수요가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고 또 이제 뭐랄까 이제 원격 수업
또는 뭐 환경이 이렇게 바뀐 거죠. 재택근무 이런 예. 수요들 이제 그런 환경이 바뀌면서 예. 그런 디바이스들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가격 상승세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예. 작년 하반기 수요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채널에 있는 재고들이 많이 낮아졌어요. 판매 채널. 예, 채널에 있는 재고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세트를 제조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 채널에 다시 재고를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수요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예. 그 채널 재고를 쌓아놓는 수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판매를 해야 되는 수요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는군요. 이제 겹쳐서 오버부킹이라고 하죠. 그런 수요들도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빨리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은 뭐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이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의 의견은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하나는 야 작년에 예상외 특수가 들어왔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상외 특수가 와가지고 야 이게 가격을 견인할 만한 이유는 올해 3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PC 살 사람 다 샀고 그죠? TV 바꿀 사람 대부분 바꿨지 않냐. 이제 그 우려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근무 환경 자체가 바뀌었고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환경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조금씩 높아지잖아요. 특히 미국은 뭐 50% 이렇게 맞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럼 이제 코로나 우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는 상황이고. 예, 학교도 가고. 예, 환경이 자칫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원래 작년 하반기에 일어났던 이제 일부 그런 수요들이 예. 다시 수그러들 수 있죠. 예. 예, 그보다 좀 우선 전 이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면서 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원자재 가격들 상승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트 업체들로 하여금 이제 코스트 부담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물량도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공급 부족이 뭐 반도체만 공급 부족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지금 공급 부족 쇼티지. 사태가 예.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코스트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이 기업들이 이익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할 것이냐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의 흐름들이 이제 하반기에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반도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전년 대비 상승률이 가격이 올해 말 정도면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제 기저 효과가 끝나니까 네.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갔을 때 네. 가격이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우려 포인트로 좀 작용할 수 있어요. 하반기는 가격이 이제 갈 것 같긴 하지만 내년은 잘 모르겠다. 네. 그 예를 들어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가격 중에서도 그 디램이랑 낸드 뭐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우선은 디램 가격이 먼저 움직였고요. 항상 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메모리 업체들의 이익이 한 평균적으로 80% 이상이 디램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램 가격이 우선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낸드 가격도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겹쳐서 보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디램도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 낸드도 네. 오르고 있으니까 수익률은 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익은 네. 뭐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좋아질 겁니다. 특히 이제 2분기 대비 3분기의 상승폭이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상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캐파를 또 많이 집중을 할 거든 그 증설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런 효과가 이제 3분기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증설을 한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팹을 짓는 거예요. 팹을 짓는 것도 증설이지만 예. 이제 기존에 있는 팹 위에다가 이제 라인들을 이제 조정을 하거나 예. 뭐 이제 그 캐파를 조금 더 늘리는 거죠. 근데 현재. 그거는 만약에 결정하기로 하면은 상당히 오래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결정하면 바로 물건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장비들의 입고 일정도 있고 예. 물리적인 시간도 좀 필요하고 장비를 예. 또 제작을 해야 되니까요. 예. 네, 뭐 작년부터 계속 이제 올해 얼마 정도
그 증설을 하겠다, 캐파를 예.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정들을 땡길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 이제 쇼티지 상태이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그 증설을 빨리 땡겨서 예. 고객들한테 물건을 전달을 하는 게 네. 그네들로 하여금 이제 이익을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에 계셨지만은 삼성전자의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수요가 네.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해서 물건을 확 줘가지고 양을 늘릴 거냐. 양을 네. 늘린다는 건 점유율을 늘리는 거고 네. 점유율을 늘린다는 거는 2, 3위 업체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압박해 들어가는 어떤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취하는 거고 네. 아니 나 그거 안 할래. 아니 그거 해봐야 서로 다치니까 예, 물량 좀 조절하면서 가격 위주로 네.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삼성전자 뭐 기업의 이익을 이제 실적을 개선시킨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은 네. 공급 쇼티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두 개 다를 병행해야 되겠죠 이제 증설을 해서 물량을 늘려가지고 네. 공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상승 폭도 좀 더 커질 것이고 네. 공급 물량도 또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 디램도 근데 쇼티지예요, 그렇게? 아 쇼티지죠. 예. 디램이 그렇죠. 예, 가격 상승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나 상승했습니까? 2분기에 그 뭐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대만에 있는 조사 기관이 있는데 네. 그네들이 이제 조사한 결과가 20% 이상 올랐고 3분기에도 10% 정도 오를 것이다. 아, 디램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게 PC용 서버용이 있고 핸드폰에 쓰이는 모바일용 모바일. 디램이 예. 있는데 예. 지금까지는 PC용 서버용 가격이 이제 드라이브를 했고 3분기에는 아마 일부 모바일 제품 가격이 더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낸드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낸드 가격이 이제 막 상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엔터프라이즈 SSD나 기업용 수에 들어가는 그런 SSD 수요가 기대치를 상회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가격을 견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수요가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 거냐가 좀 관건이긴 할 텐데 예. 현재까지는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제 3분기, 4분기까지도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하죠. 근데 이제 큰 수요라는 게 이제 이른바 이제 팡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의 서버용이잖아요. 그죠? 네. 사실 이제 공격적인 그 리스타킹은 그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 수요는 네. 조금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좀 증가폭이 좀 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버용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의 저희가 뭐 딱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 저희가 이제 예상을 볼 수 있는 포인트는 그네들의 캐펙스 플랜을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 투자 네, 플랜 예, 하반기에는 뭐 QOQ로 상승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장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승세가 이제 수요의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디램과 낸드 수요에서 서버가 차지한 부분이 작진 않지만 예. 비중별로 이렇게 나눠 보면 디램에서 모바일 관련된 수요가 30% 중반 정도 되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게 30% 예. 중후반이고 서버도 한 30% 중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PC 예, PC 쪽이 한 10% 중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수요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이 한 30% 중후반 네. SSD와 관련된 수요가 한 40% 후반 정도 예. 됩니다. 그래서 낸드 관련돼 있는 가격을 예상할 때는 이 두 가지 수요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SSD는 뭐죠? 이게 SSD가 옛날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체하는 네. 이제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플래터로 돌려가면서 쓰는 이제 저장 장치가 이제 메인이었다면 예. 예. 지금은 이제 SSD라고 낸드를 채용하는 그 저장 장치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나는 이게 이런 거 모르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SSD요? 네. 그것도 모르실 줄은 몰랐네요. 정말. 야, SSD. 요즘 컴퓨터에서 다 SSD. 아니,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IT 담당 저기 무슨 IT 하는 유튜브 있잖아. 네네네. 거기 가서 정프로 역할 하면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있어 뭐 이런 데 가셔서. 그런 데 가가지고 이 아저씨 이런 것도 모르네. 내가 진짜 네. 모르는 줄 아십니까? 아유, 왜 그러세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자기가 그런 역할을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네? 알겠습니다. SSD.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러면 공급은 일단 뭐 좀 쇼티지고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고 상황은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주가가 이제 어떻게 갈 거냐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야 사실 반도체 수요 공급이라든지 뭐 가격 이런 거는 아주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공급자라는 게 뻔히 있고 공급량이라는 게 뻔히 있으니까 뭐 수요 어느 정도만 예측되면 충분히 아, 가격 올라간다 내려간다 예측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면 주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초 예측이랑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좀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그거 좀 이상합니다. 네, 그 주가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을 하는데 상승폭이 좀 더 빨랐죠. 실적 개선폭보다 좀 빨랐고 네. 올 초에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들이 이제 뒷받침돼야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뭐 9만 충분히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이제 넘어간다면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기겠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를 하는 방법은 네. 좋은 방법은 실적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개선이 돼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네. 나쁜 방법은 주가가 조정받는 거죠. 네, 주가가 하락을 하면 밸류에이션이 또 해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또 지날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내년도 그러니까 2022년에 실적들을 예측을 하기 또 시작할 거예요. 네. 내년에 실적들이 올해보다 더 개선이 된다 그러면 다시 주가가 반등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계속 이제 주가가 이제 안 좋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뭐 주가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분간은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계속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다. 그래요? 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아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제 2% 올라가지고 잔뜩 기대를 갖고 네. 모셨는데. 아, 그렇게 상승적으로 보시지는 않는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요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수요가 좋다고 다들 예상을 하시지만 이제 네. 향후에 벌어질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수요가 변할 것이냐 이걸 네. 예측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코스트 부담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세트를 제조해서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부품 조달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100을 만들 수 있는데 네. 부품 조달이 안 돼서 50만 만든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가격 올려야죠. 가격을 올리거나 네. 비싼 제품을 만들어서 팔거나. 그렇죠.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코스트도 올라오니까 마진 부담도 생기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 진입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품사들한테 아, 나 원래 오더를 100개 했는데 미안한데 이거 원래 이제 오버부킹한 거를 좀 취소할게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죠. 지난번에 그게 그겁니까? 대만의 그 오더컷 그게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건가요? 이제 그건 약간 조금 다른 상황인데 네. 이제 중국에서 핸셋에 핸드폰에 재고가 많이 쌓여서 네. 이제 오더를 좀 줄이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TSMC 폭락했었잖아요. 주가가 8% 빠진 다음에 좀 반등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품들을 좀 그만 받으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부품이 삼성전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삼성전자를 그런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부품이잖아. 삼성전자의 그 DRAM과 NAND를 가져다 쓰는 뭐 세트 애플이나 업체들. 뭐 HP나 Dell 이런 업체들이 내가 원래 올해 이만큼 주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러니 코스트 부담도 생기고 뭐 너네는 물량을 잘 조달을 해주는데 다른 부품들이 또 모자랄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제 어떤 뭐 그런 PC를, 이유들로 네, PC를 만드는데 CPU는 조달이 잘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SSD가 조달이 잘 안 된다. 뭐 기판이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은 이제 PC를 제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TSMC가 뭐 엄청 잘 나가다가 네. 하루에 이제 폭락을 해가지고 떡락해가지고 막 네. 대만 증시가 막 우장창하고 막
그랬었죠. 썼죠. 네. 그게 한 달쯤 됐나요, 이제? 네, 그 4월 초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런 이제 오더컷 네. 같은 것들이 삼성전자에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잡혀서 7만 원대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죠? 거기다가 5월 들어와서 외국인이 줄창 팔아버리니까, 야, 진짜 분위기 진짜 안 좋았거든요. 아, 그렇죠. 안 좋죠. 이제 그래서 빠지면 좋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네. 조정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조정은 그러면 7만 원대 후반이면 받은 건가요? 대부분? 주가적인 측면에서. 7만 후반이요? 네. 그 조정을 받았다라고, 뭐 일부 조정을 받은 거죠. 기간 조정도 받은 거고. 일부? 예. 네. 일부라고 보는 이유는 네. 그 하반기에 대한 수요가 우리 생각보다 못할 수도 있으니 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는 이제 TSMC 주가가 조정받은 거는 핸셋의 중국 핸셋의 4월 달 판매량이 기대보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이게 5월에도 안 좋고 6월에도 안 좋고 이러면은 이제 주가가 더 조정을 받겠지만 다 반대로 이제 5월 판매 실적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어요. 6월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이런 기대감들이 생긴다면 다시 주가는 또 반등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3분기 실적은 좋아진다면서요. 2분기보다. 아, 그렇죠. 예. 이제 주문들은 이제 계속 밀려드는 상황이고 예. 현재까지는 그 주문에 대한 이제 취소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계속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가격도 어느 정도 3분기 이제 뭐 6월이니까 3분기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흐름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수요가 어떤 조건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주가는 좀 우려를 할 겁니다. 아니 좀 얼마나 더 좋아야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3분기에 가격도 올라가, 수요도 올라가, 다 좋은데 이래도 주가가 그렇게 안 올라갈 거면 뭐 무슨 상황이 돼야 주가가 예를 들면 10만 전자 안 되는 겁니까? 뭐 수요가 계속 좋아야 된다는 거겠죠, 이제. 근데 이제 내년에도 수요가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확신하기가 어려운 것이 내년 후년에도 계속 좋을 거라는 확신이 시장에 생기면 그럼 10만 전자도 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냥 3분기 잠깐 좋은 거 그리고 4분기 불투명하고 내년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상승 여력은 높지 않다.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저기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 들도 하시죠. 예를 들면,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낸드라든지 뭐 예를 들면 저 디램이라든지 가격도 수요도 중요하지만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네. 삼성전자 멀티플을 결정하는 그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더 팽창하는 기회는 멀티플을 좀 더 주고 네. 그렇지 않이 증가폭이 좀 줄어드는 국면으로다가 멀티플 좀 줄여야 된다. 네. 그런 상황에서 3분기는 사실 뭐 글로벌 유동성이 막 확대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 글로벌 유동성이 확 이제 높아졌죠. 네. 예, 그래서 통화 증가율 자체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예. 최근에 이제 2분기 들어서 글로벌 MT 통화 증가율 이제 전년 대비 통화 증가율은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된다면 네. 유동성 축소를 우려하겠죠. 예. 마침 이제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테이퍼링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들도 이제 제시가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경기 민감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멀티플을 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들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안 좋으면 유동성이 네. 축소가 된다면. 근데 네. 거기에다가 조금 생각해 보면 상대 주가라는 개념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네. 분들은 이제 그 업만 이제 분석을 하셔서 그 안에서의 수급을 보시고 그런데 옆에 돌이 이렇게 보면요. 아, 스펙도 더블 났어. AMC 3배 올랐어. 네. 네. 그지? 네, 네. 아니, 뭐, 리츠도 50% 올랐어. AMC 3배가 네? 아닐걸요. 하여튼, 네. 거기다가 뭐, 코인도 그래. 네. 아, 그러니까, 아, 물론 삼성전자가 약간 작년 말 올해 초에 오버런은 좀 했지, 사실. 왜냐면 개인 수급이 확 돌아가지고. 네, 네. 근데 한 5개월 쉬었잖아요. 네. 한 5개월 쉬면서 하여튼 조정도 많이 받았고 야, 근데 실적 대비해서 좀 싸진 거 아니에요?
그게 올해 실적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편이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비싸다고요? 예. 삼성전자 싸진 않다라는 거죠. 아, 싸진 않다? 아. 예. 과거 지금 좀 이제 얘기 좀 해. 이제 과거의 네. 밸류에이션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2018년에도 반도체 업황이 좋았는데 2018년 말에 이제 갑자기 안 좋아졌잖아요. 네, 현재 수준이 그 정도 수준까지 멀티플 배수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소를 하려면 내년에 대한 실적 확신이 좀 더 강하게 들어야 예, 주가가 더 반등을 할 거다. 파운드리 쪽은 뭐 별로 이렇게 저 비전이 막 좋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제 삼성전자가 몇 해 전부터 계속 이제 파운드리 비메모리 분야를 계속 네. 성장 전략으로 네. 이제 천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그 삼성전자 비메모리 분야에서 캐펙스 예상 금액이 한 6에서 7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매년 2, 30조씩 투자를 하거든요. 네. 이게 투자하는 규모의 스케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TSMC를 넘어설 수 있으려면 네. 향후에도 TSMC가 투자하는 금액만큼 투자를 해야 캐파가 어느 정도 비등비등해지겠죠. 예. 거기다가 뭐 이제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의 IP도 보유를 해야 되겠고 인력 수급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예상보다 빨리 삼성전자가 진행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경쟁사 비해서는 네. 늦는 것 같습니다. 네. 파운드리도 밝지 않네 그렇게. 네, 미국에 지금 투자한다고 대규모 투자 계획은 일단 네. 내놨잖아요. 네. 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자면 170억 달러를 이제 10년간 투자하겠다. 네. 그 10년을 이제 170억을 10년으로 나누면 하나에 뭐 한 해에 2, 3조 정도 투자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 정도 투자하는 금액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10년이다.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네. 좀 파괴력 있지 않다. 네. 그래요. 아 그러면 저 목표 주가 얼마 제시하셨습니까? 삼성전자는 95,000원. 아 이 상황이면 뭐 95,000원은 어떻게 돼요? 아니면 정말 좋은 상황이 겹치면 95,000원도 한번 찍을 수는 있지 않을까? 목표 주가죠. 꿈의 목표가? 꿈의 목표가라기보다는 뭐 네. 9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만원 넘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네.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수요의 흐름이다. 네. 안정적으로 수요가 그런 코스트 부담을 해소하고 뭐 수요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넘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네.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가 그 부근이죠. 9만 5천 원 뭐 그렇죠. 고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우리 남대종 연구위원 보시더라도 남아 있는 올 그 한 6, 7개월 동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거는 거의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의미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3분기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내가 올해 연초에 세일즈 플랜을 기업들이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상치 못하게 공급 부족, 그러니까 부품들이 조달이 되지 않고 예. 원자재 가격들이 막 이제 올라가요. 예. 그러면 이제 세트를 제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생기니까 네. 3분기 무렵에 들어가서는. 3분기 말 정도에는 내년도에 대한 세일즈 플랜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기업들이 10월 달 전후에서 내년 전망,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내년에 대한 그림들이 좀 밝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그 이상으로 갈 거고요.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더 쉴 가능성이 있죠. 그 이제 전 세계 아주 많은 큰 돈들을 움직이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쨌든 각 산업 분야별로 혹은 뭐 국가별로 다 포트폴리오를 짤 테고 아마 DRAM 쪽에도 뭐 제 포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있겠죠. 그럼 이제 DRAM 쪽에 나는 이만큼은 이제 넣어놓을 거야라고 이제 판단을 할 때 삼성전자 말고 다른 DRAM을 선택할 만한 그런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요새는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니까요. 뭐 네. DRAM만 투자한다라고 보면 뭐 하이닉스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그렇죠. 네. 그 3사 중에 밸류에이션이나 뭐 그 실적 대비했을 때 제일 싼 데가 어디입니까? 그 메모리 3사. 네.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가 좀 더 이제 밸류에이션만 보면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에요.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그러니까 굳이 지금 하반기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짜시려면 삼전보다는 하이닉스다. 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는 이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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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밸류에이션을 보면 조금 더 여력이 있고. 3분기 실적의 증가폭, 그러니까 이익의 증가폭도 하이닉스가 더 높고, 네. 하반기에는 이제 그동안의 낸드 부분에서 하이닉스가 경쟁력이 되게 좀 경쟁사들보다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주가는 좋을 수 있지만,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 과거 3년 동안 DRAM과 NAND 합쳐서 점유율을 계산을 해보면 점유율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었어요. 예. 경쟁사들이 이제 점유율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올해 작년을 기점으로 올해부터는 이게 점유율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훨씬 더 안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를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성전자 주가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남대종 연구위원이 목표 주가는 9만 5천 원을 내셨지만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네. 수요가 그렇게 늘지 않으면 그 3, 4분기로 가면서 주가 탄력성이 그렇게 그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자 이런 네, 그렇죠.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더 큰 그림에서 한번 조망을 해보면 네.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중국 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가장 강한 게 이 반도체 분야의 내재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갖고 있던 가장 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두려움이 뭐냐면 야, 디스플레이처럼 되면 어떡하지? TV처럼 되면 어떡하지? 하물며 휴대폰처럼 되면 어떡하지? 스마트폰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반도체 네네네. 업황을 볼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전략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도 발표를 하듯이 확실히 이제 아 중국의 반도체 부분은 어떤 연대를 가지고 이 동맹 차원에서 이거 한다. 그러면 갑자기 뭐 미국 업체들이 D램 2, 3이 치고 올라올 수도 없는 거고 마이크론 제외하면 일본이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앞으로 논하는 거 아니야. 당분간 옛날에 80년대 때 우리 반도체 처음 할 때 그런 분위기 다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이게 반도체 그러니까 D램과 NAND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독보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외의 반도체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선 좀 많이 약한 편이죠. 그래서 D램과 NAND 즉 메모리 반도체만 본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주도권을 잡고 세계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나머지 반도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더 높여야 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될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할 때는 중국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 그네들이 투자하는 금액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가적인 경쟁력에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경쟁을 할 때 입장에 있어서는 네. 그 투자되는 규모의 경제 자체가 이제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좀 잘 체크해가면서 좀 조율을 해야 되겠죠. 이제. 미국에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네들도 네.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좀 더 반도체 중에서는 좋게 보신다는 거고, 그죠? 네. 네. 그 부품주 쪽 말씀 좀 부품 장비? 네, 부품 장비 쪽 좀 네. 여쭤봐도 되겠죠? 네, 뭐 제가 그 커버리지를 개시를 못해서 네. 디테일하게 아셨습니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장비보다는 예. 소재 관련돼 있는 소재 종목들이 좀 좋지 않을까. 소재. 네. 장비는 캐파 증설할 때 네. 들어가는 거고 소재는 네. 매출이 늘 때 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증설을 앞쪽으로 당길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장비 업체들은 이제 수주,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수주가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수주는 어느 정도 목에 차가 차는 게 다가오는 시점이 좀 빨라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장비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라인이 설립이 된다 그러면 네. 다음에 소재. 들어갈 것들이 이제 소재와 관련돼 있는 이제 종목들이겠죠. 디램과 낸드 중에서 이제 캐파 증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저는 낸드 관련돼 있는 소재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에 이제 올해의 낸드 수요의 증가율은 30% 전년 대비 30% 후반 정도 증가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요 증, 그러니까 공급 증가율,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공급 증가율은 40%를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50% 중후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낸드와 관련돼 있는 소재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소재는 예. 낸드와 관련된 소재. 아, 자 그리고 저 장비는 그렇게 썩 좋게는 지금은 보시지 않는다. 네. 아, 알겠습니다. 해외 투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네. 네. 이게 사실 제가 늘상 드리는 질문인데, 야 저렇게 내재화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도 저희가 공장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투자라는 게. 뭐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건데 사실 투자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익률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마이크론은 이미 자기네 나라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마이크론이 제일 유망한 거 아닙니까? 3사 중에는? 그 미국에 있다고 마이크론이 제일 유망하진 않죠. 왜냐 글로벌 가격이라는 게 이제 경쟁 환경화해서 아니 내재화라는 관점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그것도 이제 내재화 관점에서는 뭐 캐파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를 할 거고요. 네. 네. 마이크론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우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나 다른 이제 그 디램과 낸드를 사다 쓰는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예. 마이크론 하나가 이제 다 전체를 다 공급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세 개 업체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공급 관리 측면에서도 이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쓸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김프님 말씀은 미국 내에서 어쨌든 생산되는 반도체로 니네 이제부터 만들어 이제 이런 유리할 거 아니에요. 뭐 나오면 이미 공장이 미국에 그렇지. 있는 마이크론이 더 네. 새로 지어야 되는 사람도 돈 계속 들어가야 되고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 그 아시다시피 애플은 미국에서 생산 안 하잖아요. 하기가 중국에서 안 해. 중국에서 하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공급 관리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거리가 머니까 한국이나 중국 안에 있는 공장들에서 부품을 사다 쓰는 게 맞겠죠. 네. 마더보드도 대만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생산 기지는 미국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 뭐 이런 아시아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 회사지만.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한다 그러면 뭐 마이크론이 굳이 뭐 유력하다 유리하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SK 하이닉스의 그 목표 주가는 얼마나 되나요? 아, 15만 3천 원입니다. 15만 3천 원? 네. 지금 얼마죠? 지금 하이닉스가 12만 9천 원입니다. 12만 9천 원. 네. 삼성전자의 저 그 목표 주가까지의 포텐셜이 더 크네요.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못하겠다. 왜? 아니 잘 돼봐야 9만 5천 원, 잘 돼봐야 15만 원인데 네. 이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말씀 나누기는 네. 9만 몇천 원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기는 목표일 뿐이야. 네, 잘 해야 그냥 본전 같아요. 네, 잘 해야 본전 네?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는데 철벽이 철벽. 네, 위로는 못 가 위로. 그 목표라는 거지 목표. 네, 그래서 네. 그닥 이렇게 지금은 조정은 더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럼 위로는 그렇게 크게 치고. 없으면 네. 밑으로 혹시 리스크 같은 건 뭐 있습니까? 만약에 안 좋을 수 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고객들의 주문의 흐름. 아우더컷. 예.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만약에 이제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이고 네.
이게 3분기 들어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주문이 더 는다. 네. 뭐 이런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가격이겠죠. 이제 가격이 우리 예상하는 것보다 네. 더 큰 폭으로 늘어나서 이게 4분기에도 가격 상승폭이 유지가 될 거다라고 네. 본다면 네. 네, 주가는 뭐 좋을 수 있지만 아까 살짝 언급드린 것 중에 네. DRAM과 NAND의 가격의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은 네. 올해 4분기 말 되면 어느 정도 모멘텀이 고점을 형성을 합니다. 가격이? 네. 근데 통상 그러면 주가는 미리 반영하잖아요. 통상 그렇죠.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반영을 하죠. 지금이네. 뭐 지금 시점이긴 한데 웃으셨습니다. 우리 남태정 의원 웃으셨어요. 네. 아니 그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그렇죠. 뭐 이런 동감. 네,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알았지 저 아저씨가 그런 거? 뭐 현재 상태를 네. 뭐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그 기관 오래 계셨잖아요. 네. 그럼 그 기관들이 사실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벤치마크를 이제 코스피를 추정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는 네. 삼성전자 비중이 워낙 많으니까 네. 안 살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의 비중을 적절하게 그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펀드 수익률이 막 상당히 많이 갈릴 겁니다. 그럼 지금 막 더 담으려는 분위기는 아니겠군요. 기관들이 뭐 이제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0% 그러니까 뭐 반도체만 보면은 30% 넘게 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거는 반도체가 그러니까 테크가 아니라 화학이나 뭐 그렇죠. 이제 자동차, 뭐 철강 뭐 이런 이제 시클리컬 소재 산업재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었잖아요. 네, 네. 이걸 이제 테크를 좀 줄여놓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담아놨다면 수익률이 좋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안 좋았을 것이니 펀드 매니저들이 선택이 어떠했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테크보다는 아무래도 최근에는 소재 산업재를 많이 사두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갠들이 예를 들면 네. 포스코도 뭐 엄청 올랐고 뭐 대형주만 보더라도 그죠.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이제 그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끼리 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죠? 야, 꽤 많이 올랐다 그거. 야, 삼성전자 싸 보인다. 네. 아, 그런 권역 아니냐 이거지 지금 7자 뭐, 그렇게 보실 이런.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네. 9만 원 넘을 수도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지금 단계에서 네. 그 이상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는 네. 조금 이제 리스크들을 체크하고 네.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 아까 보셨다시피 업사이드 뭐 10% 남짓 뭐 이 정도인데 이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그 이상으로 이제 손실을 감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성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시점을 두고 면밀하게 체크해서 투자를 하셔도 네. 충분하게 수익률을 이제 얻을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은 이제 사실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눌린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가기는 어렵잖아요. 네.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나 순환매 그죠? 이른바 박스권 상태에서의 어떤 그죠 재료주들.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상반기 내내 삼성전자는 옆으로 횡보를 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지수는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제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를 이렇게 10개 종목을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네. 네이버 카카오도 있고 네. 뭐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제 그런 종목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종목들의 상승이 더 추가가 된다면 네. 지수는 더 갈 수는 있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삼성전자까지 가면은 지수가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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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속도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금리는 삼성전자에 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금리나 뭐 이런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죠. 네. 그러면 금리가 지금 상태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유동성이 이제 축소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네. 것이고. 그러니까 테크주들은 대체로 더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상대적으로 많이 받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진 않나요? 영향을 받겠죠. 아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아니면 적게 받는 편이에요?
뭐 이제 그 금리가 축소,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서 유동성이 축소되고 수요가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대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네. 이제 영향을 더 받겠죠. 아. 다른 이제 뭐 은행이나 통신이나 이런 이제 경기 방어주보다는 네. 영향을 네. 더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경기 민감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보통 이제 금리 오르면 무슨 애플 뭐 구글 이런 데 이제 확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가 확 떨어지면 그런 데가 저 반도체 수요를 확 줄일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확 영향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삼성전자는 그렇게 막 퍼 높은 회사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영향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가 살짝 헷갈린 거예요. 뭐 그때그때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그때그때 다릅니까? 그때그때 네. 그때 달라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뭐 경기 방어주보다는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애플이나 뭐 이런 회사들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이 조정이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하신 거는 제가 네. 볼 때는 그동안의 주가의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네, 네. 만약에 시장이 위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많이 오른 것부터 많이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네. 지금 상태에서 금리가 상승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최근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 뭐 시클리컬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죠. 삼성전자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도 압박은 조금 덜한 이제 그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되게 중요한 거죠. 비교 주가 개념이라는 게 주식을 사야 되는 자금을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다른 권역에 다른 인더스트리 경기 관련주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전혀 못 오르고 있고 나머지 따블라고 있는 상황이면 네. 최소한 안 파는 그런 네. 국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날 이제 외국계 리포트가 나오니까 하루에 한 2% 이렇게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네. 제가 사실 남대종 연구위원을 모셔서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본 이유가 여러분 지금 뭐 삼성전자를 막 사실하고 그렇게 부추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대단히 보수적인 전망을 하시는 그러니까 사실 증권회사에서 어떤 대표 종목에 대해서 보수적인 전망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논리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요목조목 이렇게 여쭤보려고 제가 그렇게 네. 한 거고 그 뷰에 대한 것들은 강세 뷰를 가지신 분도 모시고 네. 또 네. 그렇지 않은 분도 모셔야만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죠.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저런 면들.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신념이 확고하시군요. 통상 제가 막 이렇게도 저렇게 하면은 넘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네. 딱 그 버티고 계셔서 네. 네. 바이사이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네. 이제 누가 이렇게 막 영업하고 있는 걸 잘 차단하십니다. 그런가요? 이런 분 좀 아시네. 공감할 때는 저렇게 또 저런 공감이 네. 사인이야. 맞다 이거지. 어떻게 알았지? 자 오늘 저희와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남대종 연구위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